선생님. 네. 지금 이렇게 저기 그 나쁜 형 이렇게 저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난 건데요. 한 아이가 계속 욕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. 네? 계속 욕만 해요. 아이고, 한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계속요. 그래서 네. 언어가 그냥 욕으로 이어져요. 그냥 네. 선생님 뭐 근데 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너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주의를 줘도 안 고쳐지는 애가 있거든요. 네. 계속 욕해요. 욕에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. 네. 화가 잔뜩 나있네. 그것도 보고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화난 표정은 아니고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안 해요. 네. 웃으면서 막 그러고 이야기 하는데 그냥 욕으로 계속. 그리고 패드립이라고 하던데. 패드립? 아, 애들이 다양한 낯선 행동을 할 때 그걸 이제 치유하는 방법.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학부모 연수할 때 가장 받은 게 애가 너무 이기적이에요. 애가 늠름이에요. 하나예요. 하나면 이기적이지. 아니 어떻게 하나? 뭐 기회가 있어야지 누구를 배려할 기회가 오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십니다.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치가 떨린대. 아니 그럼 여러 낫지. 그래서 뭐 하나만 낫지 말고. 근데 제가 그거는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다. 그때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참 부차스럽게 칭찬해줘야 된다. 영국에서 BBC 방송에서 남편을 일하는 남편, 가사일 안 돌보는 남편을 가사일 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그 진행자가 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. 그때 피드백을 전화해 줘요. 그러니까 영국 신사들이 절망했잖아요. 뭐야, 남자들이 개 취급한 거야. 그래서 BBC 방송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방송을 내보냈어요.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. 그거는 아이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반의 반장이 나는 애가 반장을 뽑힌 애가 작년 담임이 걔 반장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이쪽에 보셔 그러십니까? 설명이 잘하네. 뒷담을 까고 그러셔. 근데 진짜 이쪽이요. 네? 아무래도 주번이 두 명이 하는데 하나가 모르고 까먹고 갔어. 근데 얘하고 이 반장 아이가 같은 동네에서 같이 가야 돼. 얘가 기다리다가 한 수없이 책상 줄을 같이 맞춰줬단 말이야. 그거를 제가 생활로 맞춰줬어. 친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책상 줄을 맞춰줬음 이렇게 썼어요. 그랬더니 얘가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줘요. 생활로 보니까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. 왜? 쑥스러운 거야. 그러더니 그런 이유에 어마어마한 행동을 1년 내내 한 거예요. 세상 외독딸이었거든. 그러니까 걔는 어른들이 왜 애를 이기적이라고 자꾸 지적하는 거야.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그 아이가 어떤 때 좀 컨디션 좋으면 덜 할 때도 있을지 몰라. 그럴 때 미리 준비해둔 뭐 알사탕이라도 오늘 좀 적게 해줘서 고마워. 이게 기막힌 훈련이에요. 전 미국에 가서 4주를 수업 강좌를 하다 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요. 당신은 칭찬을 하시니요. 영어로 문자 썼지. 그때 그분이 뭘 칭찬하냐면 당연한 것을 칭찬. 당연한 거.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했어요. 그러면 지나가고 조용해져서 환장하고 그게 무서운 훈련이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보통 당연한 거예요. 그 좀 꺼줄래? 좀 꺼줄래?
뜨거워. 은혜님 그런 거 칭찬.